와! 용사 30, 마왕 30, 공주 30, 여신역 100년 아주 큰 싸움 시작됐다. 갑자기 나타난 마왕에게 세계는 파멸의 위기로 갑자기 용사가 된 청년. 여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30초 안에 세계를 구하는 초단위 RPG. 용사는 이름은 용사 김갑환. 환이 없어요. 김감량. 엔터가 확정. 김감량. 아니 환이 없어서 김감량으로 했어요. 아주 먼 옛날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던 그런 세계 안에서 두 신이 충돌을 거듭하고 있었다. 시간을 새기고 있는 시간의 여신, 시간마저 파괴하여 세계를 무로 돌리려는 초마왕. 시간마저 잊혀질 정도로 계속되었던 싸움은 종결되었다. 힘을 모두 써버릴 초마왕은 어둠의 바닥에 봉인되었고, 시간의 여신도 힘의 근원인 루비를 파괴당했다. 그리고 세계에는 인간이 탄생하여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여신은 몇 번이고 강림하여 인간을 위기에서 구원하였고, 여신이 강림했던 최초의 해, 인간들은 이 해를 여신역 원년이라고 하여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각지에서 여신상을 세웠고, 그러나 인간들의 평화의 그늘에서 어둠으로부터 스며나온 초마왕의 마력으로 인해 세계에서 마력을 가진 존재가 탄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신역 100년부터 시작됐다. 발이 빠른 장점만을 가진 이 청년이 용기와 재빠른 속도로 수많은 마왕과 싸우는 용사의 이야기. 초마왕과 시간의 여신. 튜토리얼 메시지? 예. 시. 아웅? 아무래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웅? 그게 좀 귀찮아져야 말이야.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 맛있잖아. 아, 어? 맛있잖아가 아니고 어 맛! 있잖아. 저런 곳에 마침 좋은 것이 음표. 대륙 주변을 떠다니는 작은 섬 스토레루. 지금 그곳에 한 명의 젊은 여행자가 도착했다. 용사 김감량군, 잘 와주었소 이 나라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성이 김씨가 아니고 성은 김감량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용사예요. 영어식 그거예요. 듣자 하니 여행을 위한 지원을 원한다고 하더군. 준비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부탁을 좀 들어주겠소. 사실 요즘 근처에 초원에 마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군. 주변 마을의 방해에서 다들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 초원에 마물 퇴치를 해주면은, 세 마리 해주면은 고맙겠어요. 30초만에 이해할 수 있는 튜토리얼 메시지. S 아이템을 사용한다. X 누르고 있으면 대시. 필드로 걸어다니면 몬스터가 전투가 시작됩니다. 체력이 몬스터 있어. 전투편. 에스 아이템을 사용한다. 도망간다. 전투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피하고 싶을 땐 도망칠 수 있다. 오, 잡아야 돼. 도망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 어? 초원을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오케이. 도망가는 거 안 돼. 아, A랑 딜을 해야 돼. 안 도망가는데? 죽여버렸는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볼까? 튜토리얼 메시지 회복편. 아이템을 구입. 대화하기 조사. 누르고 있으면 대시. 요리가게입니다. 체력이 만땅이 됩니다. 만땅이 돼요. 당신이라면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 음식을 사시면 만땅이 됩니다. 사지 않아요. 왜냐? 감사합니다. 왕이 고맙다고
왕이 고맙다고 그걸 줄 수가 있어요. 체력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됐지. 체력이 없어져요. 일본 게임이래. 스토레루성 대시. 오, 막 더 날라가. 국왕님께 보고하도록. 대신 어, 기뻐하시네. 참 평화로워지고. 빨리 달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사람이 마을의 골칫, 아니 나라의 골칫거리인 마물 세 마리를 금방 헤쳐버렸어요. 무슨 일이지? 어? 뭐야? 어? 하카이니 깜짝 놀랐냐? 국왕 및 전세계 인간들에게 고한다. 나는 드디어 세계를 파멸시킬 엄청난 마법을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것은 마법을 세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적절한 마법을 한 장 뽑아 쓴다는 거죠. 이 마법을 쓴다면 앞으로 30초 뒤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다. 초마왕인가 얘가? 멍청한 인간들이여, 남은 여생을 실컷 즐겨보아라. 그럼 이만. 30초밖에 없어요. 마음을 해야 돼. 어떻게 하죠? 여기로 가야 돼. 아이템 편. 약가게에서 약초를 팔고 있습니다. S버튼을 사용하여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가? 아, 배 타고 가야 되나? 배 타고 가야 되나 보다. 출발. 저기요? 나는 시간의 여신, 시간을 조종하는 여신, 이렇게 귀여운 여신. 당신에게 제안하러 왔지. 마음이 주문을 속도는 좋담. 여신의 서비스. 성장 스피드도 파봐봐. 난 돈이 너무 좋아. 별표. 시간의 여신 맞죠? 사채신 아니죠? 아이고. 알고 있어.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하고 싶단 거지? 아, 고마워. 대화하기. 자. 약초를 하나 사나? 아, 샀구나. 무기. 얘는 약초라면 이쪽도 팔고 저쪽도 팔고. 강해지고 싶다면 무기를 사게. 여기다 체력이 더 없어졌지? 아, 레벨업해서. 에이랑 D를 같이 누르면 아직도 도망가는 거. 나를 잡으러 왔다고? 이놈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어? S. 어? 그냥 잡아버렸네? 파멸의 주문을 그놈이 온 세상을 퍼뜨릴 것이야. 나를 죽여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사용할 것이다. 나 뭐 아이템도 안 썼는데. 그 녀석 마음까지 물 찔렀나?
이 나라에서 푹 쉬다 가는 게 어떻겠어? 캐러밴을 하사하지. 그 옆에 있는 배인 것 같아요. 캐러밴. 기다려주세요, 용사 김감량님. 저의 성의 표시입니다. 대신이에요. 오! 누대기를 얻었어요. 일단 수고했어. 네임 덕분에 정말 훌륭한 활약이었다고 생각해. 1일 지나면 레벨이 돌아가 버린다, 주위에. 어머, 무서워라. 그런 것보다 누군가가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고 다니는 것 같아. 너 아니야, 너? 너 아니냐고. 그건 좋지 않다고? 나와 용사 김감량씨가 용사 마음을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끝났어요? 그리하여 여행자인 용사 김감량과 시간의 여신의 활약으로 이 땅에 한때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여왕의 말이 진실하면 또 다른 파멸의 주문을 외우고 있는 마왕이 있을 것이다. 국왕에게서 받은 캐러밴을 이끌고 용사 김감량은 다음 마왕을 물리칠 새로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용사 30 대륙으로 가는 다리편을 기대해주세요. 아, 캐러밴 이거야. 카라반. 그 뭐지? 캠핑할 때 카라반 있잖아. 그 차 뒤에 실는 거, 끼워가지고 끌고 당기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캐러반 이거야. 배가 아니야. 뿅 뿅. 뭔데? 용사 김감량 씨, 수고 많았어.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만 잘 부탁해. 몽땅 아랏땅 30세 박사라고 불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가사의를 해명, 그것이 나의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를. 자네에게도 불가사의에 대한 답을 나 자신이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를. 아이샤. 나라이안. 캐러밴 대장. 오랫동안 세계를 여행해왔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능적인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나갑시다. 딴짓거리 잃어버린 거. 아,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봐. 퀘스트 딴짓거리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 그걸 다 해서 해야지 되나봐. 아슬아슬 비행기 좋아. 퀘스트, 세부 퀘스트를 못했잖아. 대기? 대기가 훨씬 좋네. 아니 보트 헷갈려. X 막 C 이게 헷갈려. 대륙으로 가는 다리. 용사 김감량씨, 앞으로 여행을 다시 한번 잘 부탁해. 마왕의 말을 기억하고 있어? 파멸의 주문을 퍼뜨린 녀석이 있나봐. 이 대륙에도 파멸의 주문을 배우는 마왕이 있다고 그래. 배드배트. 어두운 암흑 속에서 지낸 지 30년. 보잘것없는 몸이었지만 지나가던 늙은이에게서 파멸의 주문을 배웠다. 그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다리까지 부숴놨지. 정말 완벽하다. 이제 30초 후에 세계를 멸망한다. 저게 그건가 봐. 이제 우리 차례야. 이거에도 세계를 구하러 가볼까? 다리를 고쳐야겠지. 이 마을에서 정보를 얻으면은
가고 싶고, 자세하게는 마을에 가면 설명할게. 가운데 있는 게 여신상. 나를 닮아서 정말 아름답고 기도하면 30초까지 돌려줘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금이 오르니 주의해줘. 돈이 드냐고? 시간은 돈이라는 옛말이 있잖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이유야. 사소한 것은 신경 쓰면 안 돼. 포지티브한 생각이야. 용사 김감량씨. 미역 샐러드 미셀. 여기서 기도하면 100불. 몬스터 가서 장도를 빼앗아 가버렸어. 동쪽 동굴로 도망갔어. 지금이라면 아직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체력이 없는데라? 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 달리면 체력이 없고. 대시를 하면 안 돼, 대시를 하면 안 돼. 천천히 하자. 서쪽에서 가버렸. 됐어. 다리를 부숴 방해하는 전략은 실패로 끝났나. 하지만 이 몸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 어차피 맨날 싸워야 돼. 레벨을 올려야 돼. 만나야지 하는 애들. 됐어. 가버려. 하라고? 어, 여기 뭐 있다. 다리를 부숴 방해하는 작전은 실패.
다리를 부쉈을 때 힘을 너무 썼어요. 안타깝게도. 젠장. 잠깐 기다려. 여. 강들을 되찾아줘서 고마워. 보답품은 죽창. 또 세 개를 구해내버렸어. 화멸의 주문을 전했다고 하는 녀석은 찾지 못했어. 그 녀석을 찾지 못하는 한 마왕이 계속 태어날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가자. 근데 저 늙은이한테 배웠다며. 늙은이한테 누가 알려줬을까? 장면이면 여신도 한방 아닐까? 마왕에 의해 막힌 대륙으로 가는 길. 용사 김감량은 섬의 목수에게 망치를 넘겨 다시금 대륙으로 가는 다리를 잇고 멋지게 마왕을 격파하였다. 망치 하나로 돌다리를 고치다니 어찌 보면 마왕보다도 무서운 목수였다. 다음에 용사 30 지옥기 마귀편을 마왕편을 기대해주세요. 수고. 크리티컬을 덜 맞게 되는 것이다를 방패를 착용하면 별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미역이 좋아. 깼다. 구리검이 더 좋잖아. 내가 산 거. 심지어 목도가 더 좋네? 죽창보다? 중량? 3 아, 느려져요? 중량이 느리면? 마왕 끼꼬에 아까 파멸의 주문을 가르쳐주는 녀석이 있었구나. 나 귀는 좋으니까 확실히 들었다고. 좋아, 그럼 파멸의 주문을 체험해볼까? 힘났어. 가벼운 기분으로 파멸의 주문을 발동하는 마왕이 있다고. 미안하지만 그 마왕을 혼내줘. 파멸의 주문을 멈춰주지 않을래?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건 정확히 30초 걸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주는 거야? 우선 그 마을을 가보자. 여기서 정보를 모아보자.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가? 나는 용병을 하고 있어. 힘을 빌려줘도 되지만 조건이 있어. 1000골드만 주면 협력해주지. 그것이 무리라면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은단 말이야.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 그녀가 기뻐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와준다면 협력해주도록 하지. 얘가 있어야 어떻게 되나봐요. 깜짝 버거고요. 오, 돈 모으라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 용병씨가 동료가 되어준다면 든든하겠지. 이건 뭐야? 황금 여신상은 뭐야? 약초 하나 사고. 진기한 다이아. 아, 용병을 하는 남자친구였지만 최근 차가워져서 육고. 설탕 라이스. 과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이아를 구해야겠죠? 동굴에서. 아. 여기다 돈 쓰면 안 되는데. 저쪽에서 먹고 왔어야 되는데.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도 줘. 천천히 해도 줘.
오, 이겼어. 다이아 얻었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공짜로 체력 회복하고 가서 회복하고 게임책 보고 먹고 대화하고. 그녀가 기뻐할 것 같구나. 약속대로 힘을 빌려줄게. 자, 그리고 시간을 되돌리자. 한번 나가보자. 시간을 되돌려. 귀가 좋은 게 자랑이에요. 이번 마귀는 마왕은 귀가 좋아서 지나가다 들어버렸어요. 배를 띄워달라고? 골드를 지불해. 200골드 어때? 이미 써버렸는데. 어떡하죠? 아! 1골. 핵고약기 먹고 배를 나간다. 우와! 분위기를 타서 파멸의 주문을 쓰지 않았다. 아, 이제 대충 알겠다 시스템을. 잠깐 기다려. 당신 덕분에 세계가 파멸하지 않은 거지. 담례로 이걸 가져가. 다이아인가요? 아, 용병의 방패. 파멸 주문을 시험 삼아 사용해. 파멸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걸까? 그래도 파멸은 멈췄고 결과 all right이야. 마왕이 너무 이게 손쉽게 파멸의 마법을 쓰려고 하죠. 당신이야말로 용사. 밑에 모래성 보임? 퀘스트일 거야. 귀만 밝은 마왕을 물리쳤다. 용사 김감량은 다음에 대륙으로 움직였다. 아주 약간이지만 저 마왕에게서 친근감을 느꼈던 용사 김감량이었던 것이다. 다음에 용사 30 동굴과 숲에서 계속. 오늘의 사건. 배타고 여행을 하고 싶다. 이건 제 강한 용병이 있다고 합니다. 레드 다이아를 하나 깼구나. 다이아를 안 찾고 넘어갈 수도 있나봐. 그 힘센 개 괴물을 내가 자력으로 레벨업해서 뚫을 수도 있나봐. 마왕 아나피기스. 오, 짐은 벌레의 여왕이자 마왕이 있느니라. 인간들이여 실컷 벌레벌레 하며 바보 취급하더니 지금부터 짜증나는 너희들의 세계를 파멸시키겠다. 호호호. 오, 김감량씨. 여기서도 마왕이
화면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마왕은 벌레 여왕이라고 해서 징그러운 벌레를 조종하지. 마왕성으로 동굴을 통과하면 지름길이지만 물가를 따라서 여기 다리를 건너도 되겠네. 그리고 엄청난 정보야. 어딘가에 벌레 퇴치 무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무기를 발견한다면 편해질게 틀림없으니까 부탁해. 용사 김감양씨. 정보가 좀자 서쪽 텐트에 사는 나무꾼은 벌레가 싫어서 벌레를 한 방에 보내는 무기를 만든다거나 가죽모자 사야될까 말아야될까 사야될까 말아야될까 일단 대화. 말을 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 맙시다. 남쪽의 마물은 무서우니까 간다면 좀.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면 지름길인데 세고. 벌꿀 토스트, 약초, 나무방패. 동굴에 갈 거면 나무방패를 사.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죽었다. 벌꿀 토스트를 먹고. 파밍을 한 다음에 파밍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한 후에 서쪽 텐트가 어디지? 파리채 마왕 빼고는 다 잡을 수 있어. 벌레 빼고는 소용없으니까 파리채를 얻었어요. 그리고 달려야 돼요. 벌레 파리채가 있으니까 달리면 돼. 그냥 그리고 도망가고 달리면 돼. 벌레들이 돼. 저기다. 역시 벌레가 마왕 따윈? 너무 해벌레 했나? 아 말은 달려도 피가 안 갈게요. 킹리체로 피 하나 안 달고 툭툭툭툭 하면서 벌레죠. 벌레 아저씨 벌레를 싫어하는데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벌레 아저씨 그 음향감독님 성함이 김벌레님 아니신가요? 직접 하지. 직접 하기에는 좀 귀찮았나봐요. 소소하지만 담매야. 그럼 이만 아디오스 막대기. 나도 벌레는 조금 질색이야. 그래서 그런건 아니고 잘했어. 파멸의 주문을 외우는 벌레를 무시할 순 없어. 뻣벌레. 어서 출발하자. 정말 소소한 보상. 이게 원래 일본말로 해서 뭐 비슷하게 원래 했겠죠. 벌레 마음을 벌레 보듯이 못 지나가고 또 세계를 구한 용사 김감량.
캐러밴을 이끌고 다음 싸움터로 떠나는 것이었다. 다음은 대체 어떤 마왕이 용사 김감량을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에 용사 30 숲을 지키는 자 세실리아 편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만 갑시다. 파리채가 있으면 어떤 벌레 괴물도 한방이 되는 것이다. 를 숲은 멋지니까 모두가 지켜야 해. 신상회님, 요즘 대기업들은 영상돈에 막는 추세인가요? 흑흑. 몰라요? 그런가 봐요. 어, 이건 금메달인데. 장비상태. 파리채는 벌레한테만. 고리검은 공격력이 올라가지만 명중률이 떨어져요. 막대기는 뭐가 좋은가요? 그러면 공격력이 좋은데 이게 무조건 좋잖아. 밸런스가 아닌가요? 아, 모자를 쓸걸. 아까 살걸. 그죠? 모자 살걸 그랬죠. 방패도 여기 가서 다시 살까? 여기서 사지 뭐. 맞아, 돈 어차피 줄게 돼. 못한. 이런 새 소소한 차이는 별 차이 없어. 숲의 파수꾼 세실리아. 요 마왕 요가프 후후후 드디어 파멸의 주문을 외웠다. 모든 것을 부수고 모든 것을 태운다. 나는 불의 마왕 요가프. 이 숲을 불태우고 세계를 멸망시켜주지. 시간의 여수님, 어머어머 큰일. 또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웠어. 마왕성으로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잠깐 기다려. 숲 근처에 불이 나고 있어. 어쩌면 이 숲에 화재가 난 게 아닐까. 마왕을 쓰러뜨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화재가 나는 것도 좀 분위기 파악해가면서 해야지. 그래도 못 본 척 할 수는 없잖아. 둘 다 해결해봐. 용사 김감량씨. 화재를 맞고 마음을 쓰러뜨려야 돼요. 임무가. 자, 아가지 뜨고. 아가지 뜨고. 북서쪽 무기 가게도 잘 부탁해. 북쪽 수비 부탁하더라고. 자, 일단 천천히 레벨업 하면서. 체력 회복은 우리가 돼. 북쪽 동굴에는 악등이 숲에 불을 냈어요. 숲이, 우리들의 숲이, 숲할아버지, 숲요정. 저는 악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졌다. 우리들은 징계야. 부탁드립니다. 그 악동을 막아주실 수 없을까요? 부탁하네. 나도 부탁해. 북쪽이요. 북쪽의 동굴이요. 돌독기. 광고보기. 돌독기 한정판 드디어 입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하면서 레벨업을 합니다. 다 타버렸네? 빨리 가야 되네. 후에쳐! 또 꽃가루님들아. 난 지금 꽃가루가 날리는 숲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바쁘다고. 뭐야, 날 막으러 왔다고? 재밌네. 이 제드님이 너 따위게 칠 것 같냐? 지지 않네. 숲 다 탄다. 숲 다 타. 숲 다 타. 숲 다 타. 기도하라. 기도하는! 오우씨 쎄? 회초해! 빌어먹을 코강기만 한번 좀 더 떼는 원콤인데. 알았냐? 악동 3인조는 절대로 내 놈을 잊지 않겠다. 제드인데 악동 3인조였어요. 숲은 해결이 됐죠? 그러면 뭐 어떻게 뭐라고 하겠죠? 덕분에 숲은 무사해요. 작은 담례로 당신의 힘이 되게 세실리아였어요. 전투에서의 원호라는 맡겨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돈 남으니까 돌독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숯띠는 나중에 먹어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고 모자를 하나 사와요. 모자를 하나 사오고 네 가지 두고 사가고 숯띠 먹고
뒤집어먹고 이제 달리면 돼요. 자, 갑니다. 이 자식 실패한 건가? 내 놈을 불태워주지. 아, 졌어. 어쩌죠? 기도하는 거 200 모자 사지 말걸. 모자 사지 말걸.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계시다. 아, 약초를 샀어야지. 아, 맞네. 아, 약초는 갖고 댕길 수 있지. 약초 팔고 뭐 팔고 천천히 가야 돼요. 대화하고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스튜어 먹고 자, 악동 잡으러 갑니다. 되돌릴까? 되돌려. 아, 되돌릴 거면은 좀 노가다 좋아요. 어? 어, 들어왔죠? 됐어. 그리고 마을로 나간다. 퇴치!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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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안 되죠? 퇴치! 믿지 않는데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고 무기를 살 수도 있고 돌도끼도 사고 대화를 하고 수품 부사하다고 하고 세실리아 원호라면 맡겨주세요. 됐고 돌아오는 길에 저 쑥띠를 먹을 거예요. 자, 대쉬 마을 나간다. 3, 2, 사서 이거 사고 약초를 사고 아이템도 사고 그리고 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겠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하고 여기 있죠. 스튜 먹고 나가고 보니까 여기 아래 뭐 있나? 막혀 있는 거죠. 퀘스트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실패한 건가? 퀘스트 하나 더 있을 텐데. 지금 나 최고로 불타오르고 있고. 와! 너무 세게 들었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숲은 살아났습니다. 계속 당신과 동행하고 싶지만 나는 숲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언젠가 그대가 강한 마음과 싸울 때가 오면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이봐. 고마워. 나무를 키울 수 있게 되었네. 담례 일세, 바다 2개, 숲의 나무로 지락한 갑옷 일세. 고맙네. 통나무 갑옷. 용사 김감량씨, 이번에는 꽤 했는걸? 마음도 잡고, 숲의 화재도 막아내고, 그리고 귀여운 여자의 호감도 얻고, 이대로라면 곧 세계를 구하는 때가 금방 오겠는걸 용사 김감량씨? 제가 숲수 됐어요. 숲수. 이 땅을 지켜야 하네.